계란 흰자를 휘핑기로 휘핑해주세요. 휘핑할 때는 중속 혹은 저속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맥주 거품처럼 조밀한 거품이 올라오면 설탕에 3분의 1을 넣어서 다시 중저속으로 휘핑을 해줄게요. 머랭쿠키는 설탕과 흰자가 1대1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탕을 녹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중속 혹은 저속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계속 거품을 올리다 보면은 거품이 조금 이렇게 뽀송하면서도 주르륵 흐를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설탕에 3분의 1을 또 넣어주고 중저속으로 휘핑을 해줄게요. 휘핑을 할 때는 바닥에 설탕이 가라앉아 있는 게 잘 녹을 수 있도록 골고루 휘핑을 해주시고 이렇게 머랭이 쫀쫀해지는데요. 이 단계에서 나머지 설탕을 다 넣고 중저속으로 휘핑을 해줄게요. 계속 하다가 설탕이 다 녹았다 싶으시면은 고속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중속으로 계속 돌렸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색소를 넣어줬고요. 색소는 파랑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없어서 초록색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단으로 고르게 기포 정리를 해주세요. 완성된 머랭은 이렇게 휘휘 저었을 때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고 휘어지는 정도가 좋아요. 그러면서 윤기가 나죠? 저는 반죽을 조금 덜어서 진한 색으로 더 만들어줬어요. 투톤이라고 해야 되나? 마블링으로 하고 싶었는데 초록색이 생각보다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랭을 짤주머니에다가 담아주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머랭을 넣을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돼요. 이따가 영상이 나올 텐데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은 머랭쿠키 짤 때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주걱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공기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다음에 팬닝을 해줄게요. 팬닝을 할 때는 1cm 정도 띄어진 곳에서 쭉 눌러주고 힘을 빼면서 훅 들어올리는 건데요. 이거는 뭔가 해봐야 느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이쁘게 잘 못 짜거든요. 저 봐요. 이렇게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상한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넣어야 돼요. 여기 집중해주세요. 자, 이렇게 공기가 키포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꼭 주위에서 꾹꾹 눌러 담아주세요. 5분에서 1시간 반 구워주세요. 콩가루를 2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소금을 좀 넣어줬어요. 설탕은 따로 넣지 않았어요. 머랭쿠키가 좀 달기 때문에. 그리고 머랭쿠키가 다 식기 전에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떼서 콩가루랑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더 머랭쿠키의 겉에 콩가루가 더 잘 들러붙더라고요. 바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골고루 섞다 보면은 뽀얗게 콩가루가 묻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인절미 머랭쿠키 완성입니다. 짜잔! 일반 머랭쿠키도 달고 맛있는데 콩가루가 들어가니까 좀 더 고소하고 단 머랭쿠키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약간 짭짜름하면서도 남편도 정말 맛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꼭 만들어 먹어봐주세요. 진짜 맛있어요.